30억이 큰돈이야? 라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라는 게 논란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30억이 큰돈이야? 라는 글인데 친구랑 논쟁이 붙었는데 순자산 30억이면 이제 대출 빼고입니다. 순자산 30억인데 부동산 동산 포함으로 4인 가족이 파이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파이어라는 건 이제 빨리 조기 은퇴하고 남는 돈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나는 애들도 있으면 교육비 때문에 어림도 없다는 입장이고 친구는 배당주 같은 거 잘 세팅하면 충분할 것 같다는데 소일거리를 해도 되고 뭐가 맞니? 라고 이제 어떤 인터넷에 글을 썼나 봐요. 30억으로는 어림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반응이 두 개입니다. 맞아. 30억 가지고는 야, 한 40대 은퇴해가지고 야, 100세 시대인데 30억 금방 쓰지? 라는 사람이 있고 뭔 소리야. 야, 30억이 얼마나 큰 돈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이제 통계를 보면 가장 깔끔하죠. 통계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1%입니다. 순자산이 29억 2천만 원이 되면은 상위 1%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100명이 있다고 그러면은 1등 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말의 의미는 반대로 얘기하면 순자산 3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큰 돈이죠. 당연히 큰 돈인데 이게 또 디테일을 생각해 보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우선 요거 한번 볼게요. 상위 0.1% 있죠. 상위 0.1%면은 76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1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2년, 23년에서 뭐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생각하면 뭐 비슷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상위 0.1%가 순자산이 80억이 채 안 돼요. 상위 0.1%면요. 1000명 중에 1등입니다. 그럼 내가 1000명 중에 1등 해본 적이 경험이 있나? 내가 살면서? 라고 생각해보면 1000명 중에 1등 한 적이 없을걸요? 공부로 따져도 1000명 중에 1등이면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하는 수준 정도일 겁니다. 100명 중에 1등이면 전교에서 놀던 애죠. 그 정도도 사실 쉽지 않은데 내가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자산으로 그런 걸 한다? 이것도 쉽지 않겠죠. 자, 그리고 이제 0.5%도 약 한 40억 정도가 돼야지만 이제 0.5%로 들어갑니다. 아니 그럼 상위 0.5%면 엄청난 사람들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상위 0.1% 생각하면 이재용 부회장, 뭐 정의선 부회장 뭐 이런 사람들 떠올라.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0.00001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0.1%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그러면 5만 명입니다. 5만 명. 그런 사람들이 5만 등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상위 0.1%라는 것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들어가기가 빡세다. 자, 그러면 상위 1%에 도달하려면 어떤 수준이어야 하는가도 제가 한번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상위 소득 순위별 보유 순자산 해가지고 상위 1%가 29억 2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위 1% 가구를 보면은 한 20만 가구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가구 수가 한 3명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가구 주의 평균 나이가 64세입니다. 그러니까 64세쯤 됐으니까 첫째에는 결혼하고 둘째에는 뭐 같이 살고 이러면은 한 2.8명 정도 되겠죠. 대부분 수도권에 살고 계시는데 연소득이 한 2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소득이 2억이 돼도 그 상위 1%가 될까 말까 합니다. 왜냐? 자산은 따로니까. 자가가 거의 90% 정도 되고요. 은퇴가 한 70% 정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한 연봉 한 2억 넘게 받는 분들이 64세까지 열심히 살아가지고 투자도 하고 뭐 이거저거 하면서 사업도 하시고 하면서 열심히 해도 1%에 들어갈까 말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연봉이 뭐 3천이다, 연봉이 뭐 5천이다 이러면은 야, 상위 1% 가는 거 쉽지 않은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뭐 현실이니까. 왜 그러냐?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니까 상위 1%라는 건 남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들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경제도 성장하고 남들도 돈을 벌고 저축하고 투자도 막 합니다. 근데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부자가 돼야지만 상위권으로 가는 거니까 이게 상당히 힘든 거죠. 근데 이 글의 댓글들 보면은 서울 기준으로는 평균일걸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30억 정도면 부자로 가냐 마냐의 발판 정도의 선 위치라고 본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체감상 평균인 거지 사실 수치상으로는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많습니다. 이게 20대 중반에 보통 이제 뭐 일을 시작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64세에 이제 상위 1%가 되는 거니까 40년 동안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40년 정도 죽어라고 해야 상위 1%에 될까 말까 하는 거를 우리는 너무 그냥 당연하게 한 5년에서 10년 바짝 하면 되지 않나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자, 100명 중에 99명은 도달 못할 경제력입니다. 이건 통계니까 내가 뭐 대단한 행운의 소유자가 아닌 이상 통계에 수렴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부족한가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부족하지 않죠. 근데 이게 부족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통계적인 기준하고 감정적인 기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상당히 저소득층에 속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최근에 이제 그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은 월 700 넘게 버는 가구들이 고소득 가구죠. 월 700 정도 벌면은 소득이 높은 겁니다. 근데 이 고소득 가구들의 76%가 나는 중산층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을까? 3%.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저는 그래도 좀 상위권의 경제력인 것 같은데요. 소득이 괜찮은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3%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경제력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소득 상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 20%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20등 정도는 소득으로 쳤을 때는 상층에 속합니다. 근데 20%가 나와야 되는데 설문조사에 보면 3%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충격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 퍼센트는 이겁니다. 12.2%가 있어요. 월 700을 버는데 12.2%는 저는 그냥 서민이고 저는 뭐 그냥 뭐 중하위권 뭐 저는 뭐 그냥 저소득층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설문조사가 뭐 장난이 아니죠. 그러면 설문조사에 진지하게 대답을 할 텐데 하층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맞벌이라고 치면은 350은 버는 걸 텐데 그 정도면 절대 낮은 게 아니죠. 근데 저는 저소득층이죠. 근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일본이 1970년대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경제가 이제 전후 막 엄청나게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인 대다수가 1970년대만 해도 나는 중산층입니다. 그래서 일본 인구가 한 1억 정도 되는데 1억 인구 대부분이 저 뭐 그냥 뭐 평범하죠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1990년대 들어가가지고 이제 잃어버린 30년 뭐 이런 얘기가 시작되면서 인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산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대요. 자, 이게 한국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한국도 1980년대 이제 3조 호황해가지고 막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 강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때 한국인들의 75%가 나는 중산층이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뭔가 돈을 못 벌어요 이게 아니고 저 정도 면 괜찮은데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산층이라는 개념이 이 통계적 수치가 아니라 저 괜찮아요. 저 살만해요. 저 뭐 나쁘지 않은데요 정도라는 거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해가 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중산층의 의미가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에 대답이라면 지금 이렇게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 통계보다 훨씬 더 나는 나빠요, 월 700을 벌어도 저는 저소득층이에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잘 산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라는 거겠죠. 이 잘 산다는 개념은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건데 과거 대비 현재가 유의미하게 좋아졌는가? 이게 1번이겠죠. 자, 예전에 연봉이 1억이었는데 갑자기 5천이 됐어. 그러면은 연봉 5천도 절대 낮은 게 아닌데 아마 100이면 100. 저 요즘 상황 안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근데 요걸로는 안 되죠. 두 번째, 과거 대비 나아지기도 했는데 미래가 너무 암울해. 지금 연봉은 1억인데 앞으로 내리막길만 있어. 그러면은 저는 좀 소득이 별로 안 높은 것 같아요. 라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근데 미래가 좋아져. 연봉 1억이 아니라 2억, 3억, 10억 막 계속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은 저 살만한데요. 저 괜찮은데요. 저 나쁘지 않은데요. 저 돈 좀 쓰고 살아도 되는데요. 라고 희망이 섞이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실과 미래가 얼마나 희망적이냐가 이 대답을 가르는 게 아닐까. 일본의 1970년대도 그렇고 우리나라 1980년대도 그렇고 경제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부모님 세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때 경제 좋았다. 뭐 물건 만들기만 하면 완성되기 전에 막 사람들이 막 가져가고 물가도 뭐 나쁘지 않았고 다들 막 풍족했고 그래가지고 뭐 88 올림픽 뭐 86 아시안 게임 이런 거 막 하면서 돈도 막 쓰고 막 광고도 엄청 화려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뭔가 잘 살아졌고 과거 대비 그리고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으니까 희망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꺾입니다. 언제부터 꺾이죠? IMF 금융위기 이런 걸 겪으면서 9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꺾입니다. 그 전만 해도 평생 고용이었고 한 번 회사 들어가면은 정년까지 일하는 거고 회사가 곧 나의 성장이었고 회사도 나를 믿고 끌고 가는 시절이었죠. 그때 막 대기업들은 계속 막 늘어나면서 30대에 막 부장을 달고 40대 되면 막 임원 달고 이런 일들도 많았고 근데 이게 IMF 지나면서 이제 다 허상이 됐죠. 그래서 이제 45세면 다 정년퇴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IMF 이후에도 한번 정말 하우스포가 컸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한번 또 하우스포가 오면서 집을 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널리 퍼지기 시작했었고요. 그러다가 2010년 중반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경제가 이제 성장은 하는데 이게 이제 양극화로 가면서 수저 계급론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수저가 아니면 뭐 의미가 없다. 뭐 흙수저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면서 뭐 자조 섞인 얘기들도 하고 예전 같았으면은 뭐 국민들 모두가 흙수저
구조였죠. 전쟁 이후에 다들 돈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잘 살아보세 하면서 살았었는데 지금은 이미 잘 사는 애들이 있고 나는 못 사는데 노력하면 뭐해 하면서 이런 얘기들도 막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헬조선 얘기도 나옵니다. 한국만큼 지옥이 없다. 근데 한국은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고 뭐 나름 복지도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헬이면은 뭐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바로 우리나라 12시에 있는 북한 같은 데들은 도대체 어딘가라고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의 이 헬조선 얘기도 결국에 어떤 양극화에 대한 그런 뭐 반대급부였지 진짜 절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못 사느냐 뭐 이런 건 아니죠. 근데 그런 시절을 지나고 나서 이제 막 갑자기 저금리 시대와 저물가 시대를 만나면서 막 돈이 복사됩니다 막 이러면서 막 욜로를 해야 됩니다 막 플렉스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되게 급변하는 시절을 막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SNS의 발달까지 같이 겪으니까 사회적 박탈감이 되게 심화되는 지금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미국도 잘 사는 나라죠. 근데 이 미국에도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그런 그 문화가 점점 커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연봉을 2억을 받아도 난 여전히 가난하다 해서 고소득자 설문조사가 화제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25% 정도가 아, 살기 빠듯하고 가난하고요. 저는 매우 가난합니다라고 응답을 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1,000명 대상이 누구냐? 미국에서 재산 상위 10%한테 물어봤는데 25%가 저 가난해요. 먹고 살기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거기다가 심지어 500만 달러가 넘는 70억에 가까운 자산이 있는 사람들도 가난하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70억이 뭐 미국 기준으로는 가난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의 거의 두 배가 넘어가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6, 70억 있는데 가난한 건 아니죠. 근데 이런 사람들도 아까 말한 대로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자 거기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60% 정도가 돈 때문에 미래가 걱정된다라고 했대요. 미국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모 세대보다 잘 살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룸버그에서는 이런 식의 결론이 났어요. 뭐냐면 아 이게 통계랑은 상관이 없구나.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잘 사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소리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잘 살아도 이 소셜미디어나 아니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문화가 점점 확산되다 보니까 고소득자들의 만족도가 떨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다들 못 사는데 나만 잘 살면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남들은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못 사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가 급감하는 거고 누가 물어보면 저 좀 살기 좀 힘든데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끝은 무조건 안 좋습니다. 왜?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은 항상 나타나기 마련이니까. 이 높은 목표 설정이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목표가 쉽지 않아야지 어찌 보면 도전 의식도 생기고 열정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낮은 목표를 세워버리는 순간 만족해버리니까 목표를 높이는 것도 필요한데 목표를 너무 높이면은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이거죠. 이 시작도 하기 전에 너무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니까 포기를 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죠.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망, 이생망 많이들 썼었는데 이생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찌 보면은 이런 그 높은 기준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산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게 아닌가. 1억 모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어차피 집 하나 못 사는데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립니다. 이 영상을 뭐 찍고 올리면은 돈 모아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집도 못 사는데 즐기면서 사세요 이런 댓글들 많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노력하는 게 무의미하기 때문에 노력할 마음이 들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말처럼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억을 모아봐야 뭔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1억 모을 필요 없다는 거는 1억 모아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1억을 모을 마음이 없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막 설문조사라고 해야 될까 투표로 해서 VS를 붙여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하나 찾아서 가져 왔는데 1억 모으면 인생이 바뀐다 안 바뀐다 라고 이제 대결을 붙인 거예요. 자 1억을 예금하면 매달 이자가 30만 원이고요. 1억 모을 때는 매달 100만 원 적금해야지 1년에 1200. 1억이면 전셋집도 구할 수 있고 소형 아파트도 살 수도 있는데 많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누가 투표를 올렸나 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라이브 보시는 분들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근데 아마 이것도 의견이 분분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걸 투표를 해보면은 1억 모으면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5.9%, 야 그거 모아봐야 안 바뀝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54%가 있습니다. 1억 모아도 인생이 안 바뀐다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유가 도대체 뭘까? 댓글을 보면 이렇습니다. 저걸로는요 요즘 택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1억을 모아야지 2억도 모으고 5억 10억도 모으는 거죠. 이게 시드가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 물가로는 한 10억은 돼야지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1억이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1억이 나의 최종 도착지,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1억이 정말 의미 없는 숫자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1억이 진짜 재밌는 숫자거든요. 남들이 저 1억 모았어요 하면은 뭐 축하해, 뭐 대단하네, 뭐 라고 얘기하시기도 하지만 저 1억짜리 집 샀어요 하면은 야, 애게 뭐 고작 그렇게 싼 거 샀어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내가 1억 모으려면은 미친 듯이 힘든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억이 진짜 애증의 숫자거든요. 이 100만 원씩 저축하면요 8년이 걸립니다. 100만 원씩 저축해가지고 8년이나 걸려요. 그러면은 여기서 막막해지는 거죠. 잠깐만,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나? 첫 번째. 두 번째, 그걸 8년이나 지속할 수 있나? 두 번째. 그리고 그렇게 한 결과가 1억이라고 고작? 여기서 이런 생각들이 드실 겁니다. 근데 이게 팩트죠. 1억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자, 이 8년 동안 뭐 해야 되죠? 자동차도 사면 안 됩니다. 자동차 사면 1억 못 모아. 여행 가면 8년이 아니라 9년, 10년 걸립니다. 중간에 명품이라도 하나 사잖아요? 또 못 모읍니다. 10년, 15년, 20년 걸릴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이런 것들 다 안 하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열심히 모아야지 1억이 모일까 말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좀 더 받아요 하면은 1억이 아니라 한 5억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언제 모으지? 안 될 겁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가구 순자산은 그렇게 높지가 않죠. 23년에 좀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24년 되면 뭐 조금은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이거 보면은 가구 순자산을 보면은 4억 정도 됩니다. 4억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이기 때문에 사실 평균이 뭐 의미가 없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제 자산이 아예 없는 사람들도 같이 모수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4억 정도 모으면 그래도 중간은 간다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죠? 아니 뭐 결혼 어떻게 합니까? 살만한 집들 보세요. 서울에 뭐 웬만한 집들 다 10억 넘어가는데 결혼 못합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서울 아파트 누가 사나 이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보면은 이게 현실입니다. 전체 주택 중에서 서울 아파트의 비중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근데 평균 가격이 12억 정도 합니다. 경기도 아파트 비중이 17% 정도고요. 평균 가격이 한 6억 채 안 됩니다. 한마디로 10%밖에 안 되는 물건을 못 산다고 해서 결혼을 못 하죠 라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상위 10% 물건을 못 가지면 내가 인생이 망가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가 어찌 보면 당연시하게 되는 이 사회 분위기와 문화가 나의 결혼을 막는 거죠. 자,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서울 아파트 매매는 순자산 기준으로 상위 20% 정도는 사야 되는데 상위 20% 정도의 순자산 가구들 중에서 무주택자는 2%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순자산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주택인 사람이 이걸 집을 살라고 보니까 너무 막막하죠. 왜냐하면 이건 너무 비싸죠. 근데 이게 물론 상위 10%인지 뭔지 이런 건 난 상관 안 해. 우선 내가 이 서울 아파트 비싸서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난 결혼 안 해야지. 근데 무주택자들이 자산이라도 많으면 좋은데 자산이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유주택자들이 상위 20%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위 20%에 속하는 유주택자들은 이거 내가 팔아서 갈아타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시장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서울 아파트는 이미 가진 사람들이 갈아타기를 하는 시장인 거지 아예 없는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반대로 생각해보면 서울 아파트가 어쨌든 상위권의 자산인데 이걸 갖는 게 어떻게 무에서 바로 가겠습니까? 중간중간 단계를 거쳐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아예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 정도는 가질 수 있다 라면서 거기서 이제 사서 옮겨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갈아타기를 하라고 많은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걸 한 방에 못 가거든요. 내가 한 방에 가려고 이렇게 돈을 모으고 있는 과정에서 막 가격이 더 올라버리니까 그래서 나도 우선 뭘 하나 사고 얘도 가격이 올라가면서 나도 돈을 또 열심히 모아가지고 또 뭐 맞벌이도 해가면서 같이 모아가지고 또 조금씩 올라가면서 상위 단계로 가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상당히 비싼 자산을 우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걸 못 가니까 나는 포기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이게 이성적인 판단은 아닌 거니까. 1억 모아도 의미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모아본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8년 동안 100만 원을 꾸준히 모았다? 쉽지 않다. 그래서 처음 얘기로 돌아가면은 상위 1%가 30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30억이 없으면은 불행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죠. 왜냐면 100명 중에 99명은 못 도달합니다. 근데 1%처럼 살지 못한다고 나머지 인생이 불행할 리가 없잖아요. 그냥 내 기준이 너무 높은 것뿐이지.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어차피 서울대 못 가니까 초등학교 뭐하러 다녀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야. 이런 얘기를 만약에 우리 아들 딸이 한다? 그럼 등짝 스매싱 때릴 겁니다. 맞죠? 아마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아빠나 엄마들 중에서 초등학교 한 뭐 5, 6학년 정도 되는 애가 있어. 아니면 중1 정도 되는 애가 있어. 아빠, 나 어차피 서울대 못 가지 않을까? 엄마, 아빠는 대학 어디 나왔어? 아빠, 엄마? 어디 나왔는데? 그럼 나도 못 가겠네. 나 뭐하러 다녀? 나 초졸 안 하고 나 그냥 학교 안 다니고 나 그냥 자퇴할래. 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너 일로 와. 너 죽었어, 씨. 하면서 뭐 바로 그냥 몽둥이 들 거죠. 근데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들도 집만 보면 완전 달라져. 서울대 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서울대 못 가면은 인생 망가지나요? 아니죠. 서울대 못 가도 다들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이 학력이나 학벌 이런 거에서는 이성적인 사람들도 상위 1%, 뭐 상위 10%에 속하는 서울 아파트를 못 가지면은 인생이 완전 망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상한 거죠. 이건 단계별로 밟아가지고 60대쯤 돼가지고 아니면 뭐 50대쯤 돼가지고 잘 인생을 잘 쌓아오신 사람들이 도달할까 말까 하는 영역을 마치 이거는 그냥 대학 졸업해서 한 3, 4년 일하면 당연히 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저도 신혼집을 14평 월세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2천에 55짜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주공아파트 같은 데서 살면서 방 하나에 옷방 쪽 조그맣게 하나 있어가지고 정말 화장대나 뭐 이렇게 식탁 놓기도 쉽지 않았던 그런 집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때 시작하면서 저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돈 모았고 그 돈 모아가지고 막 투자도 했고 투자가 잘 돼가지고 단계별로 점점점 좋아져가지고 나중에는 뭐 회사도 그만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갔었는데 이 결과라는 게 어찌 보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겠죠. 저도 이제 직장인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이 결과를 보는 사람들만 많지 사실 이 과정을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생 많이 했고 그리고 예전에도 막 뭐 대출도 많이 쓰고 막 식은땀 흘리면서 막 자다 깼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그냥 에피소드인 줄 알아. 아닙니다. 목숨 걸고 투자도 하고 당연히 저축도 엄청나게 하고요.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하면서 남들한테 무시도 많이 당하고 남들한테 조롱도 당하고 많은 걱정을 받으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했던 그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회피하려고 그래요. 이 과정은 회피하고 그냥 결과만 얻으려고 그래. 그냥 나도 서울 아파트 갖고 싶어요. 나 서울 아파트 그냥 사면 안 돼? 왜 나는 서울 아파트를 못 갔죠? 그걸 가지려면요. 어마어마한 과정을 피하지 말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한 사람들이 아까 말한 상위 1%나 뭐 10% 안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서울대 가려면 고등학교 때 반짝하면 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전부터 죽어라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돈은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거의 무조건 낫습니다. 많아서 나쁠 게 별로 없는 게 돈이에요. 뭐 너무 많으면 뭐 많이 싸우고 뭐 가족끼리 뭐 화목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돈이 없으면 화목한가요?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 돈이라는 거는 수단이기 때문에 없을 때보다는 있는 게 그래도 수단이 많은 거니까 조금 좀 낫습니다. 1억 모아도 의미 없어요 이런 분들한테 그러면 다른 사람 주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미쳤냐는 얘기를 할 겁니다. 1억이 의미 없다고 말하는 거는 그냥 비유인 거지 진짜 의미가 없어가지고 저는 그냥 다른 사람한테 주겠습니다 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1억이 없을 때보다 무조건 경제적으로 훨씬 나아진 거기 때문에 1억은 모으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안 모은 것보다 꽤 나은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돈이라는 거가 없잖아요.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 돈의 빈자리에 후회가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후회가 늘어난다. 그래서 돈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즐겁게 살고 뭐 행복하게 삽시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돈의 빈자리를 분명히 후회가 채울 겁니다. 그래서 뭐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돈이 아무 무가치한 것도 아니니까 돈도 잘 챙기시고 인생에서 의미도 잘 챙기시고 돈을 안 쓰고도 행복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돈도 또 행복도 같이 찾으시면 좋겠다. 30억이 큰 돈이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30억 엄청 큰 돈이고요. 평생 손에 쥐지 못할 사람들이 100명 중에 99명이다. 그래서 너무 높은 기준을 목표로 삼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너무 낮춰서 다 포기하고 사는 것도 좋지 않다. 차근차근 계단식으로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